죽겠어, 말이 늙어서. 스와디안이 일로 온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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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르지트와 전쟁 중인데 왜 일로 와? 왜? 아, 이 땅으로. 아, 여길 왜 와? 케르지트가 일로 왔어? 뭐, 왜 온 거야? 에이아이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정상이 아니야. 어머, 야, 망했다, 망했다. 총사령관. 아, 야, 잡힌다, 진짜 잡힌다. 이거 어떡하냐? 어? 230명이요? 라그나가 안 들어왔는데? 야, 그럼 농민으로, 아, 엄청 들어왔는데 라그나 안 들어왔으면 농민으로 잡는다는 거 아니야?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 농민 230이면? 이거 이기면은 총사령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지면은 다 뺏깁니다. 동료고 나발이고. 조합을 일단 개판일 거야. 영축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일단 뭉쳐봐. 뭉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위치를 잡자. 어디 어느 방향인지 잡아봐. 정면이야? 돌아와. 정면이면 저쪽 언덕이 제일 위험하네. 저쪽 언덕 아래서 대기하자. 저기 보인다. 방금 보인다.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덮쳐가지고 다 담가버리자. 가자. 빨리 와. 뭉쳐서 와, 뭉쳐서. 진짜 이 언덕을 올라오느냐인데. 언덕 밑이어도 딱히 상관없어요. 여건 언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일단 여기 대기해봐. 퍼지지 말고 대기해. 좁혀 대기해. 내려보자. 없는데? 설마 저쪽은 이쪽 일로 왔다. 딱이다. 언덕 탈 때 딱 왔다. 병질은 어메 좀 세 보이는데. 잠깐만, 노르드 베이스인데 기병이 저렇게 많다고? 아니야. 신병 부정민이야. 어, 쓰레기들만 모였어 지금. 라그나가 빠졌어. 속도가 안 돼서 그냥. 잠깐만. 으이씨. 그리고 잡았고요. 영주도 잡고, 기사 잡고, 어, 개꿀이고. 어, 너무 잘 싸웠다 이거. 그냥 개이득이다. 아, 여기서 230 먹으면은 나도 풀피고 무조건 이득이지. 기존에 병장 조합에서 허스칼 조합으로 변경되고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변했죠. 공기병 달려다녀도 추척으로 잡거든요. 추척으로 내가 밀지. 어, 랜스도 없다 이거. 랜업진이다. 언덕을 올라와서 다 랜스 차지하려고 그러네. 대단해. 역시 2008년 AI야. 좋아. 아이고. 좋아. 그냥 여기서 돌진해도 이기는데. 나 빼자. 공격만 남아있어봐. 완벽했어. 공격은 여기서 쏘고. 야, 대격이사 케르지트. 기병이 많은 건 케르지트 때문인데. 아이고, 야, 위험한데. 뒤로 가는 것보다 애매하게 갖다 죽으니까 혼자면 좋잖아. 죽으면은 말짱 깎으니까 조심하고. 죽으면 병장이 기절시킨 거 다 포토로 되죠? 너무 기절만 한다. 어, 이겼다. 9급, 응급처치랑, 재림부상 나 다 응급처 찍어놨으니까. 다음에 거의 풀피까지 찰 테고. 재림부상 안 누웠으면.
노즈 안 차고요. 내 것만 차니까. 6이니까 6, 5, 30, 30% 별로 안 차네. 저렇게 쏘고 던지고 하는데 안 죽는 게 신기하다. 어우. 아, 제레모스 부상이네. 21명성에 16명, 16명성 21사기 많이 얻어간다. 그래서 총사령관 먹으면 한동안은 괜찮지, 안전하지. 아, 무엇보다 막대한 사기. 다음 작업 들어가도 어느 정도 사기가 버텨준다는 거기 때문에 음식도 먹여줘야겠네. 야, 80병사인데 병질은 비슷해. 아, 물론 처음부터 약했지만. 허스칼 부대, 병장 부대, 아, 허병. 어, 유이치 좋다, 딱 좋다. 아. 그치, 그치. 그치. 야, 말이 달려드는데 말이 오히려 찢겨. 이거 저스칼인가? 그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서 잡기. 아! 어, 살벌하네 진짜. 머리 위를 쓱 지나가네. 야, 많다. 공병이라 다행이야. 야, 역시 노르드. 역시 노르드 궁병도 보통이 아니야. 역시 노르드야. 좀 백이온 가차 없다. 이리 와라. 에이. 아. 아, 기병. 저런 거 잡아줘야 돼, 기병이. 잡아가니? 흠. 잡으시고요. 좀 초코볼 먹겠습니다. 아유, 됐네요. 뭐 먹을 수가 없네요. 풀어주자. 아, 풀어주고. 마데스 자유를 줬다. 명예. 딱히 도와줄 생각은 없었는데, 어, 지가 도와달라, 도와줬다 그러니까 난 감사히 봤죠, 뭐. 아, 기사 안 돼. 얘로 데려가자. 그럼 손해는 없네? 병사가 손해가 없네, 그럼? 밥이 필요해, 밥, 밥, 밥. 마을 가서 보급을 먹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보급만 먹어. 보급 없고요. 빵만 먹냐 여기 인간들은? 빵돌이들만 있나 보네. 나도 빵 먹고 싶다 오랜만에. 배고프다. 여기 음식만 보면 너무 배가 고파. 이렇게 조잡한 그래픽을 보고도. 조잡함의 매력이 있어. 가자. 여기까지 쫓아왔니? 눈치껏 저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뺏겼냐? 안 뺏겼죠? 빨리 가죠. 야, 택도 없다. 이거 나 포로 다 줘. 나 팔게. 아, 내가 뭐 팔지 맞다. 뭐 팔고요. 수병사가 있긴 한데 오면 빠질 테고. 어, 의미가 없어. 야, 허스클 많아. 단단한 몸. 철의 여인으로 만들어야지. 213. 숙련도 미쳤구요. 가자. 레가스 한번 죽었다고 빠지나 보다. 나는 병사 다 찼는데. 진짜 작업해도 되겠는데, 디어? 진짜 해야 되나? 다른 나라랑 마찰 안 생기겠지? 일단 티어에 작업을 들어가면은 내가 좀 편해요. 용병도 보충할 수 있고. 뭐 세상에. 자, 빨리 합류해. 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자동 한번 돌리자. 부상하나? 시간적 좋고요. 너 좀 집에 가서 병사 보충하고 와. 나대지 말고 레가스 불러오지 말라고. 잘 생각하자. 만약 이건 아닌 것 같다. 어, 로갈슨이랑 물레자가 여기 들어가 있네. 아, 노르든 좀 아닌데? 아유. 껴버렸어. 아. 이렇게 들어가도 병산 하나도 안 뺏깁니다. 얘네 내 정신을 모르거든요. 미친놈인 줄 아는 거지. 그래도 돈은 뺏기죠. 야, 다른 나라에서 왕보다 중요한 인간을 지금, 왕도 데리고 있는 인간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돈으로, 5,000원으로? 넌 나중에 사형당할 것이다. 아예 우리나라에서 붙던 가지. 어, 힘들 것 같은데? 도끼방패는 좀 힘든데 장비기 숙련도가 낮아서 내가 맞고 때려도 타이밍이 안 나와요. 이동속도 재능도 빠르고. 아, 가자. 탄수가이는 온 깡따구로 자꾸 저렇게 시비 걸고 다니냐? 가자. 기병들 부딪힌 다음에 보병 들어가면 알아서 잡아지겠지. 기병 내 것도 아닌데 뭐 탄수가이 건데. 전멸하면은 뭐 말 가겠지. 성 가겠지. 나름 잘 싸우네. 역시 농민들이라 이거지. 노르도도 농민한테는 가치 없어. 노르도고 나발이고 농민은 농민일 뿐. 아, 백마가 밀당하네. 아, 워메. 하네. 야, 그만 들어가 거기 좀. 집에 가라고. 미친놈이야. 좀 보자. 우리 빠졌어. 아, 물론 힘싸움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데 영주가 빠져버렸네. 시간 우리거지. 시간 지나면은 수비병사가 늘어나니까.
이제 빠진 애들은 그 애들이거든요. 명예 영주가 아니라 보상 영주기 때문에 보상 영주는 안 키우는 게 나아요. 걔네는 전투력도 별로고 센 놈이 있긴 한데 대부분 전투력이 약하고요. 나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애들 좀 많고 다른데 다른 사람 영주 주면 난리를 지기 때문에. 근데 명예 있는 애들은 영지가 없어도 뭐라고 안 그러죠? 알구르 나 처음 받는 것 같은데? 아, 알구 속도 안 되겠다. 6.5인데. 5.7이야. 라그나롱 레가스가 안 보인다? 와우. 라그나. 가르몰 73. 73인데도 도시 안에 박혀 있는 거야? 징한 놈. 날대라 부대. 이제 된것 같다. 아, 이 이상의 플레이는 기절을 부른다. 곰돌이야. 오케이. 마리지만 좋아. 어휴 씨. 수명 없어지면은 굴진하면 되지. 걔 말고 일로 와. 아, 저안 가면 오게 돼 있어. 안 가면 오게 돼 있어. 오죠? 와서 죽죠. 좋아, 이제 보내면 되죠? 랜스 차징이 옆으로 빠졌네. 쫓아가는 거 없는데. 찔리고 아오, 야, 용사. 역시 용사야. 죽는 거 성의 없는 것 같아. 야, 무슨 자석으로 도끼랑 창이랑 붙은 줄 알았다. 탁 붙어버리네. 아유, 오늘 좋았어. 자, 오늘은 약간 정비 좀 했고요. 평판이 많이 올라갔죠? 살도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찰백성을 얻었습니다. 찰백성 얻었다는 게 단지 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있죠. 땅을 얻었다는 거로 인해서 대화 선택지에서 약간 발전이 있고, 무엇보다 라그나의 평판이 떨어졌다. 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그나 병사들도 보충이 좀 적게 될 테고, 반면 우리 영주들 좀 빠졌어요. 근데 얘네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명예 영주들 센 애들만 왕위권을,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정통 영주들. 정통성 영주들. 에? 정통성 영주들. 걔들 모여 있고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힘이 빠져도 체백성에서 젠이 되죠. 맨날 이상한 데가 있었는데 쫓아오거나 저기서 힘을 키워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도 가끔 모이게 되고 끊어먹을 때 약간 병사 빼낼 기회도 생기고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상대가 움직이면 내가 거기에 따라 맞춰서 병사를 빼먹었다면은 이제 내가 상대를 컨트롤해서 부를 수가 있죠. 위치도 적당하고 수아디안이랑 베기어가 너무 박살이 나서 문제인데 얘네가 로드랑 싸워줘야 돼요. 잘못 싸웠다가 멸망할까봐 안 하는 것 같은데. 로독이 너무 컸다. 다시 수아디아 박살 나는 거야? 이번 게임에서 수아디아 땅 진짜 없었거든. 수노아 하나 있었었나? 거기서 다 회수를 했었는데 또 박살이 났어요. 백이어는 더 가관이다. 넬락이랑 리바체 그두개 있어? 아, 일단은 얘가 문제고.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 6개가 있죠. 나도 하나 뺏어야 돼요. 나를 좀 키워서 내가 불러왔던 애들 어차피 다른 나라로 가거든요. 노르드로 안갈 겁니다. 양심이 있지. 영지 때문에 배신했다가 도로 붙지 않을 테니까
노르드에 새로운 영주가 들어가면 명예 영주일 수도 있고, 명예 영주로 이렇게 받아가서, 정통성 영주 받아가서, 나를 키워나가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졸리네요. 이상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데서 빼는 게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죠. 정신줄 놓고 하다가 망합니다. 임시한한테 그랬잖아요? 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뿅!